20대, 20살로 돌아가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우선 절대 막차 아니고 사셔도 됩니다. 40, 한 45% 정도 서울은? 네. 그 정도부터 이제 하락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부동산 흐름을 되게 중요시 하시니까. 네. 이 흐름에도 어쨌거나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승과 하락.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뭐 원리라고 할까요? 예. 그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 네. 그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은 무조건 네.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선 공급의 주체가 네. 민간 건설사거든요. 네. 민간 건설사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네. 건설사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는 다른 어떤 예를 들면은 뭐 무배추처럼 네.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쵸. 땅이 그냥 특지가 보유, 특지, 빈 땅이 있더라도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있는 뭐 2년 반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네. 뭐 아까 말한 뭐 태릉 선수촌 같이 네.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네. 뭐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걸쳐서 한 경우는 5년, 6년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재건축, 재개발은 뭐 아예 계약이 뭐 10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보통 사이클이 생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그 민간 건설사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분양이 나면 안 돼요. 민간 건설사는 미분양이 나는 시점에서는 절대 분양을 하긴 하는데 네. 많이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분양의 일부만 하고요. 네. 이제 상승 흐름 초반쯤 가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관심을 보인다면 네. 분양을 슬슬 시작하고 네.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 오르고 가격이 좀 오르면서 사람들이 몰린다면은 이제 많은 건설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하죠. 분양을. 네. 왜냐하면 완판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은 네. 분양 이제 건설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프리미엄 아니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분양을 많이 하는 네. 구조가 생기고. 네. 근데 저희 그 한국의 부동산 이 공급의 특징은 네. 선분양이잖아요. 네. 후분양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건설사는 분양만 완판하면. 뭐 3, 4년 뒤에 뭐 가격이 떨어지든 뭐하든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창 우선 분양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3년이 지나면은 슬슬 처음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급으로 바뀌고 네. 이제 줄줄이 이제 공급 물량이 점점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뭐 미분양이 갑자기 생기지 않지만 하나둘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급은 그래도 계속 분양은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아, 그쵸, 공급은 그쵸. 계속 이어지고 그쵸. 그러면 미분양은 점점 늘어나고 아. 그러다 보면은 아 이제 건설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 시점에서는 네. 분양을 또 멈춰요. 네. 그러면은 하지만 그 앞에 분양 때문에 줄줄이 계속 공급은 되면서 미분양은 점점 쌓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안 생기니까 분양은 멈추고. 네. 그러면 그 분양을 점점 멈추기 시작하면서 그건 또 2, 3년, 3, 4년 뒤에 네. 또 공급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이런 건설사의 이익과 그 다음에 어떤 단번에 건설하는데 3,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네. 그 아파트 사이클은 공급이 과한 시점,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요랑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네. 아파트 시장은 사이클이 무조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분양해서 네. 처음 팔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도 건설사에 뛰어들잖아요. 예. 그럼 이제 뭐 프리미엄도 붙고 하니까 건설사는 분양가를 높이고 예. 그러니까 분양 계속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입주하는 시점에는 공급 과잉이든 어떤 이유로든 네. 뭐 전세가 낮아지든 네. 하면서 그 높아진 분양가가 이제 실제 가격을 못 받쳐주는 거네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내가 분양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빠지는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 매매가가 떨어질 때 어떤 징조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나타나는 징조? 아 물론 있죠. 네. 우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세가율하고 네. 그 다음에 미분양을 봐요. 네. 근데 전세가율도 이제 매매가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전세가가 매매가만큼 못 올라가니까요. 네. 전세가율이 떨어지다가 네. 어느 한계점에 오면은 이제 거의 한계점이라는 게 뭐 가장 전세가 바닥일 때가 하락이 가장 바닥은 아니지만 네. 뭐 임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2013년도 뭐 이때 뭐 전세가율 이런 거 하락할 때 전세가율 보면 네. 뭐 한 45% 정도 서울은 네. 그 정도부터 이제 하락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전 미분양을 이제 봐요. 근데 네. 미분양도 그 임계 수치 이하에서는 네. 그러니까 한계 수치 이하에서의 미분양의 뭐 상승과 하락은 네.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상승의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네. 이제 하락 흐름으로 전환을 하는데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임계점을 넘어간 그 순간부터 네. 공급이 얼마나 적정 이상이 지속되느냐가 네. 하락이 얼마나 깊어지고 길어지냐를 결정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임계점을 넘었어요. 네. 근데 뭐그 이후로도 2년간 적정 수준 이상의 공급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하락이 엄청 길어져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한 임계점을 넘어섰더라도 급격히 공급이 감소된다. 네. 그러면은 또 하락이 좀 짧게 또 갔다가 이제 또 미분양 해소되면서 상승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세가율하고 미분양 수치로 저는 이제 하락 흐름을 좀 예측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락을 예측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지표일 뿐이지, 그거를 통해서 하락할지에 대한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건 결국은 그런 공급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팡팡 얘기할 때 경제 위기, 뭐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뭐 10년 주기설도 과거에 한창 불었었잖아요. 뭐 97년, 2008년 해서 뭐 2018년, 19년 이때 올 거다.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했을 때 부동산 폭락할까요? 아니, 절대 안 하죠. 뭐왜 그렇죠, 그럼? 우선 부동산 경제 위기로 인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뭐10% 정도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제 폭락이라는 거나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락은 사실 뭐 3, 4년 길게 뭐30% 정도 빠지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죠. 제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 앞서 설명드린 이제 금융위기를 설명드렸었는데, 금융위기라는 그런 그 세계적인 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실, 조정은 있었어요. 사실 조정은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지표상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좀 길게 봤을 땐 지역마다 다른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원래 시장 흐름의 본질인 수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에 의해서 자기 방향대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건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실물 경제의 큰 위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결국에는 흐름대로 가고, 그런 거로 봤을 때, 뭐, 나라가 뭐, 망한다거나, 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거 아니면은 경제 위기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좀, 전 어렵다고 봅니다. 또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제 집을 과도하게 레버리지 껴서 사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뭐 폭락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또좀 파악해야 될게 있는데, 우선 금리는 역사적으로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론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딱딱 맞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많지가 않다는 그 팩트가 사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금리가 본질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지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금리가 높은 상태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 10%, 20% 빠질 거를 20%, 30%, 그 이상도 빠지게 하는 게 금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지금 우선 흐름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기본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 금리가 만약에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그건 또그 부동산 시장에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매매 가격은 지금 LTV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갭으로 매수한 사람들은 전세를 주고, 자기 대출이 아니라 전세를 주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나 상관없다. 상관없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 네.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네. 전세 가격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2009년 이후로 네. 확대 정책이 엄청 가속화됐어요. 특히 네. 2013년도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그 전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 확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세 가격, 전세 자금 대출 확대 정책으로 네. 지금 거의 시중에 대출 5억까지 뭐 저금리에 주는 대출이 엄청 많이 불렸어요. 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전세 자금 대출이 2009년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한다. 네. 그러면은 전세 자금 대출부터 엄청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이 계약 연장할 때 네. 왜냐하면은 금리라는 거는 특히나 저금리일 때 더 파급력이 크거든요. 네. 만약에 5%일 때 기준금리로만 봤을 때 네. 5%일 때 1% 상승하는 거하고 네. 0.5%일 때 1% 상승하는 거는 그 효과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쵸. 예를 들어서 0.5% 때 1% 상승하면 1.5%가 되면 네. 실제로 내가 내는 이자는 3배가 증가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일 때 급격한 금리 상승은 전세자금 대출의 축소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그쵸. 근데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전세자금 대출, 전세 가격이 네.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요, 네. 상당히. 근데 이 전세가가 무너지게 되면 네. 바닥이 무너, 하방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매매 가격에 분명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네. 뭐 한두 차례, 네. 뭐 크게 두세 차례 증가하는 거는 네. 저는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금리에 하도 민감하니까 네. 뭐 6개월 정도 좀 길게 네.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네. 두세 차례 정도 가지고는 원래 흐름대로 전 분명히 갈 거라고 네.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뭐 1년에 기준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1.5% 정도 네. 저는 제가 하는 계산식으로는 1.5% 정도 증가를 하면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된다 이게 좀 어렵죠 사실. 금리는 뭐 당장의 부동산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가 지금 전세가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매매가 전세가 안정화시키려고. 예. 이 전세가 안정화 시그널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전세가 안정의 시그널이요? 네. 전세가는 네. 무조건 공급이 늘어야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야 전세가는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설명하면 딱 알아들으시거든요. 만약에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정책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네. 뭐 임대차 입법 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임대차 입법 이후로 전세가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임대차 입법을 만약에 시행했다 네. 그러면 전세가가 증가했을까요 하면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본질도 공급이거든요. 전세 가격의 안정이나 안정이 오려면은 전체 공급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늘어나야 되고요. 이제 뭐 거기에 각종 정부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는 사실 다 뭐 총매 역할이에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차 입법이 도입되면은 상승폭을 더 키우는 거지. 상승폭을 키우게 되는 거고 뭐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임대차 입법이 도입되면은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거고. 네. 그러면 뭐 정부가 뭐 어떤 규제를 하든 어떤 법안을 만들든 간에 그거는 사실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공급량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복잡하게 보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이제 저도 블로그나 유튜브 많이 보는데 네. 굉장히 많은 지표를 가지고 네.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막 뭐 별로 저도 여러 가지 지표를 네. 갖고 와서 설명하는데 네. 그런 지표들을 다 파고들면은 네. 결국 결정은 다 공급이 해요. 네, 결국은 공급이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고민하실 게, 아, 그래,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가격이 오른 것 같아. 네. 지금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딱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지. 지금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고, 아, 내가 지금 막차를 타야 되나, 이거 막차 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아, 우선 절대 막차 아니고 사셔도 됩니다. 사셔도 되고, 네. 지금은 누가 봐도 상승 호랑 호반은 맞지만, 네. 그 기한이 없는 연장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네. 예, 연장전이 언제까지 되냐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사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다주택자분들께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또 어떤 종합소득 네. 네. 예,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다주택자들은 어렵고 무주택자라면은 네. 분명 안심하시고 네. 가격 보지 마시고 네. 어떤 자기의 어떤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자기의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네.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면 된다. 예. 근데 이건 지역 무관인가요? 아니면은 수도권 한정인가요? 저 수도권 한정입니다. 수도권 한정. 예. 아, 포이님 책을 보고 또 포이님의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뭐 30대 중반 되면은 포이님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면서, 20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예. 20대, 그러니까 20살로 돌아가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20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공부해서 하루빨리 깨우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깨우침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공부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요? 뭐 지역 공부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그건 이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거고 흐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봤다라든지, 아, 이걸 해보면은 이걸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역사 공부죠. 역사 공부. 부동산 역사. 네, 부동산 역사 공부. 그럼 부동산 역사는 뭘 공부해요? 아, 부동산 역사 공부는 그 검색해 보시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뭐 인터넷 보고 공부하신 거예요? 네, 인터넷 보고 공부하고 간혹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간혹 기사나 이런 거를 기사나 블로그나 보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찾아 들어가서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흐름에 영향을 준 이벤트였는지 아니었는지 파고들고 그런 방법을 계속 반복했어요. 예. 그럼 원래 뭐 경제학 전공자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공대입니다. 아니면은 뭐 엑셀이나 이런 통계 툴을 굉장히 좀 잘 다루셨나요? 아니요, 잘 못 다뤘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 자료를 갖고 공부 시작하신 거죠? 예.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산 양극화로 그렇죠. 박탈감을 느끼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 책을 보셔도 좋고,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이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를 빨리 깨우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올해 안에는 무주택자를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이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흐름이 아직은 꺾일 때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포이님 책 잘 읽어보시고, 이 영상도 잘 보시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예, 그렇죠. 자기 판단을 통해서 무주택자라면은 내집 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